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그냥 가고 있다는 거는 가평군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유지 관리가 거기뿐 아니라고 봐요. 지금 조정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큰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부분이 초창기에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 운영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폐기 위험에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제가 뭐 설계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하여간 그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금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내구연한이라고 하나요? 예예.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아마 철거하는 걸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지금 뭐 우리 공공뭐 우리 군청 청사도 지금 저 벽면에 설치한 뭐 이런 부분이 효율성이 진짜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 벽면에 지금 전시용으로 설치한 거, 이거 딱 분비 세이빙 뭐 다른 거로 나간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설치 장소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냥 설치해가지고 손실되는 부분은 가평구 누구 어느 누구도 공직자분들 책임지는 부분이 없어요. 내구 연안에 지나서 철거하는 비운 것도 또 가평구 세수로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업체가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좀 잘 활용되고 운영되게 좀 적극 검토를 좀 해주세요. 제 핵심이 이거예요. 차량 수리에 대해서는 관리나 수리에 대해서는 좀 보편화 시켜서 좀 투명하게 명분 있게 이렇게 좀 운영을 좀 하는 것도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을 쓰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그런 불만에서 우리가 짓게 나오게끔. 그러니까 다만 특수 차량이나 뭐 이런 거는 거기서 할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는 이해해 주시고 일반적인 거는 저희가 이거 다 없어요. 좀 분산해서 이렇게 좀 수리를. 주말 장터하고 주민 참여도와. 그 다음에 그 참여 동료 계획은, 참여할 수 있는 동료 계획은 어떻게 특별하게 그 가지고 계시나요? 주말 날씨장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 4주간을 거쳐서 했고, 가평 닭골 전도시장 상인대 주관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마켓도 8회에 거쳐서 운영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여한 그 업체가 한 20여 개의 업체가 나왔는데, 올해도 그 참여업체가 의사표시를 다 한다라고 봤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에 15미터 사업에 와서 각 마을마다 8개를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끌어들여서 시장에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물건을 지금 매주 토요일날 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군유지입니까? 네. 그거를 군에서 매입을 한 겁니까? 네. 근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50억을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 도시공사를 꼭 여기다 투자를 시킬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만화센터라든지 건강관련지원센터 입찰이 이런 게 희망복지센터 당초 계획을 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우리 예산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50억 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6층 7층의 따구하우스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다. 되는 거고, 이 따복하우스 사회 천연장하고 신혼부부용으로다가 24동 따릅니다. 네, 신혼부부용하고 저 단독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글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고, 사회 천연장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되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기존 관리하고 있는 그 관단은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이 제대로 좀 활용이 되고 앞으로 우리 가평군 지역에 경제에 어떤 그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동안의 그 성과가 미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이번 기회에 어떻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가평사랑 본부 관련해서 이제 그 인센티브 주는 조례를 지난해 그 개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적극 활용해서 상권이 가장 좀 관내에서 좀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달러가 2달러라 행운의 달러라고 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관련지어서 뭐 2만원권이라든가 2천원권을 추가 발행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보관이 있는지. 가맹점도 지금 저희가 987개 지금 가맹점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까지 그 7회에 걸쳐서 만원권을 51만 매하고 5,596만 매에서 액면권은 99억 원을 발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87억 원이 유통이 돼 있고 지금 재고량이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추가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 필요한 그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한시적으로만 하게 되니까 이제 연속성은 떨어져요. 그렇다고 계속 하려니까 이게 만에 하나 이제 어떤 음식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망가져가지고 피해를 이제 입히게 되면 그거에 대한 뭐 배보다 배꼽 커지는 이제 그런 손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 그걸 지금 걱정하는 마을이 한 서너 군데라고 지금 그 일부 일자리가 주어진 거는 사실인데 그 일자리보다도 요새 지금 더 이 불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재점검을 해보시려고 했습니다. 예. 저는 얼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금 25 시험 군비. 아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저희가 왜냐면 도비 군비 이제 매칭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 지원이 금년 추경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군비도 확보할 거예요. 그래서 금년 1차 정도에 지금 의전지원 25억 확보하는 거 하고 이거 가지고 일단은 뭐 설계는 진행할 수가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일단 진행을 시키면서 도비하고 군비를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게 정도의 확보할게요. 각 부서에 업무 추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국회집 통해서 저 매달 그 공보를 띄웁니다. 업무 추진 비치표 내역에 대해서. 아, 제가 네, 그 네, 금액까지도? 예, 네, 그럼. 예, 네. 그럼 무슨님 업무 추진비가 얼마죠? 얼마죠, 자체가? 저기, 1억 5천 불. 1억 5천 불. 얼마요? 1억 5천 불. 무슨님은? 무슨님은 7,800. 매월 올라오나요? 매월 올라. 네, 아, 휴가장비 업무 추진비. 아, 그건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100리터 이상을 그 운반할 수도 없고 그 위험물 취급 차량이 그 지정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관할 때도 그 이상이 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작년 한 해에도 제가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어느 주유소도 제가 지정을 하고 그 한 10년 전에 제가 그 지적을 해서 그 관련 부서에서 공문을 이렇게 주유소마다 띄워서 한번 제동에 한번 걸려서 그 좀 그 주의를 했던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근래 들어서 또다시 풀렸어요. 관련 규정이나 이런 거를 좀 유예사항을 해서 공문으로 시달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관련 쪽하고 한번 협의해서 한번 집합교육을 하시면 저희가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입구에도 들어가고 나가는 입구에도 뭐 입구 어차피 폐쇄시킨 거니까 그 업체 주의소는 이게 좀 일반인도 알 권리를 좀 차원에서라도 좀 이렇게 좀 표지판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꾸 검토해서 이렇게 표지판을 세워서 아주 영원히 유사를 못하겠냐. 자꾸 검토해 주세요. 유사 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발생.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세요.